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202고1 6월 학평 영어 해설 강의 이부의 제혁 쌤이고요, 여러분 독해 장인 제혁 쌤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네, 하트 뿅뿅 나갔습니다. 선생님 지금 화면을 보기가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글씨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오해하지 마시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미남이냐 어, 내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선생님 반 얼마 전에 스승의 날 학급 1학년 진반 친구들이 아침에 딱 들어갔더니 칠판에 선생님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막 이런 문구를 써서 뭉클하고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단연코 눈에 띄는 단어가 미남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 뭐가 있어서 아예 꽃미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생겼나 했는데 딱 봤더니 곧 미남이라고 써여있더라고요그래아 이게, 이게 기분 나빠야 될 일인지 좋아야 될 일인지 생각하다가 기분이 되게 좋아졌는데 왜냐면요 여러분 아 우리 반 친구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면서 점점 더 잘생겨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고 막 미남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자 여러분의 영어가 마찬가지입니다. 곧 좋아질 거고요. 선생님이 곧 미남 될것 것처럼 여러분의 영어는 고1 들어와서 처음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적응해서 또 6월 시험 자, 잘 봤잖아요. 이번 6월 시험에 지문이 굉장히 양질이거든요.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읽어가면 영어 곧 향상하게 됩니다. 인프루브하게될 거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한 60분, 60분, 70분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탁하면. 여러분 그 시간에 영어 발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부의 18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2부는요 18번부터 23번까지 여섯 개의 지문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듣기가 딱 끝난 타이밍이죠. 여러분 듣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보라쌤과 열심히 했겠지만요 듣기에서 벌써 30점대 후반대를 거의 맞게 되거든요. 3, 40점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18번부터인데 난이도는 낮은 편이에요. 18번부터 gradually 픽업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빌드업 하면서 쉬운 거부터 하나씩 깨고 스테이지 올라가듯이 우리 게임에서 스테이지 원투 뚜루에서 탑 티어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18번부터 하나씩 깨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시작해 볼게요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메일로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반드시 나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Dear boat t o u manager. 이 매니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받는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글의 맨 끝에 보면은 샘 로버츠라는 사람이 보내는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글의 목적은요. 어떻게 찾는 거냐면 내가 너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I 유가 상한가를 치고 있듯이 I와 유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너한테 뭐를 좀 부탁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편지 글 이런 실용문 이메일 같은 거는 내가 너에게 뭘 부탁할게 또는 우리가 너에게 뭘 부탁할게 이 부분을 잡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까요. 보트 투어 관리자 담당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On March 15 3월 15일에요. My family was on one of your glass bottom boat tours. 우리 가족이요. 다 귀, 귀사의 귀 당신이니까 당신 회사의 glass bottom boat t o u r 중 하나에 참여했습니다라는 거죠. on one of the tours니까 아, 그 투어에 있었다 즉 참여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트 투어에 참여했는데 그 관리자 매니저 담당자에게 왜 글을 쓰는 걸까 문의를 하거나 컴플레인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을 봤더니 when we return to our hotel 호텔에 돌아왔을 때. I discovered that 나는 t e a 이하를 발견하게 됐거든요. 이 내용을 알려주려고 썼네요. 이건 뭐냐? That I left behind my cell phone case. 여러분 left behind 좋은 표현인데요. Leave behind의 과거형이겠죠. 그래서 원래 leave something behind 해서 이 뒤에 나와있는 my cell phone case라는 목적어 덩어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고 봐도 되는데 뒤로 밀른 거야.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I left behind. 뜻은 뭐냐? 뒤에 두고 왔다. 즉 놓고 왔다는 뜻이요 아, 깜빡 놓고 왔네요. 이거예요. 그래서 I left behind 뭘요? my cellphone case. 요즘에 핸드폰 케이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를 놓고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호텔에 갔더니. 아, 이거 잃어버린 거구나 지금. 나한테 없어서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다음 부분을 봤더니요. The case must have fallen. 자, 요런 문법 포인트입니다. 해설 강의가 좋은 게 문법까지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must have pp. 여러분, 조동사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조동사의 의미를 투영합니다. 과거에 대한 조동사의 의미. 근데 must가 강한 추측이니까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must have fallen. 어우, 발음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 케이스가 떨어졌음에 틀림없어요. off my left. 내 무릎에서요. off, 떨어지는 느낌의 단어가 off죠. 그래서 내 무릎에서 떨어져서 onto the floor. 바닥으로. 아, 무릎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음에 틀림없어요. 언제요? When I took it off. 내가 그것을 벗겼을 때, my phone to clean it.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닦으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took it off my phone. 핸드폰에서 그것을 떼어내어 분리했을 때 그렇게 된것 같다라는 거죠. must have pp 여러분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문법도 설명하면서 아주 자세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하라 그랬죠 아이유를 잡으라 그랬죠 아 내가 너에게 뭘 부탁한다 이런 문구를 우리가 내용을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딱 봤더니 어 글이 벌써 끝나려고 그래요 선생님 답이 어디 나오는 건가요 봤더니 요거네요 아이유 딱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 더 있는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요 다음 문장 넘어가서 보면 아이유. I-U에서 끝나는 거라니까요. 이두 문장만 읽었으면 그냥 정답이 200%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니까 I would like to ask you. 당신에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뭐하는 것을요? To check if 뭐뭐뭐. 뭐, 뭐. 여기서 if는요 무엇인지라는 의미의 접속사라고 볼수 있겠죠. To check if it is on your boat. 그것이 즉 나의 휴대폰 케이스가 귀사의 보트에 그보트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좀 체크해 주세요. 그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요청의 내용은요, 여러분 체크를 좀 해달라. 내 핸드폰 케이스가 있는지. 자 그다음에 참고로 말하기를요, its color is black. 검정색이고요. and it has my it has my name. On the inside. 그리고 내 이름이 안쪽에 있습니다. 아, 이름이 있을 테니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또한번 얘기하면서 I와 U가 나옵니다. If you find the case, 그 케이스를 찾게 된다면요. 그런 경우에는요. I would appreciate it. 나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If가 또 있어요, 여기. If you would let me know. Let me know는 나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아, 찾게 된다면 나에게 알려 주세요.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 I U. I U.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거니까 하나는 체크해 주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Let me know 알려 주세요. 요거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let me know. 자, 요두 가지가 들어간 부분을 찾으면 그냥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정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자, 18번이고요. 한글 선택지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우리 선제 공격을 하자고요. 하나씩 이걸 다 독해하듯이 읽어가면서 찾지 말고, 우리 선제 공격.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부탁하는 거는 체크해보고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알려달라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아, 분실물을 발견하면, 연락을 부탁하는 게 나에게 알려주세요라는 거죠 렛미노 라잇 right? 그래서 이 번으로 어, 휴대폰 케이스를 지금 분실했으니까 분실물 발견 시 알려주세요 연락을 부탁하려고 해서 이 번이 정답이 되는 거 너무나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나머지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보면 고장 얘기 아니고요. 시설물 관리 얘기는 더더욱 아니죠 그다음에 보험이라는 얘기 인슈어런스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분신물 센터 확장, 센터를 확장해라, 센터백에도 없어서, 이번으로 너무 확실하게 여러분, 이200% 확신하게, 어, 확신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목적은 여러분이 뭐 순식간에 이렇게 풀수 있을 거고,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찾으면 되겠습니다. Great job, everyone. 첫 번째, 아주 잘하셨고요. 19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 분위기가 또 항상 중요하죠. 우리가 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가 중요하고 심경이 중요한데 그 문제가 19번입니다. 역시 난이도는 뭐1 8분이나1 9분이나 대동소이하게 크게 다르지 않게 쉬운 쪽에 속한다고 보여지고 심경 변화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니까 어떤 감정 상태가 A에서 B로 변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은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감정을 알수 있으려면. 그 상황을 보면 되죠. 여러분이 학평 영어를 3 교시에 보는 그 상황이면 많은 학생들이 긴장감을 느끼는 널브스한 상태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거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어떤 감정이야라는 것을 뭐 널브스해, 프로스트레이 d 좌절스러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직접적인 표현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Right? 자,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1 9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One Saturday morning, 어느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보통 가족끼리 놀러 가거나 피크닉 가거나 공원 가거나 산책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는요. Matthew's mother told Matthew. 엄마가 매튜에게 말하시기를 that she was going to take him to the park. 아, 엄마가 그를 즉 매튜를 공원으로 데려가겠다. take A to B 이런 간단한 구조예요. A를 B로 데려가다. Take A to B. Take him to the park. 공원에 데려갈 거라고 매트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공원에 갈 거란다. 이렇게. 공원 가는 거는 뭐 좋은 일이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여기 보시면요. A big smile. 여기가 바로 공원에 가는 상황이면서 그냥 대놓고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big smile.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아, 전반부에 A 감정은 행복한 거겠구나. 긍정적인 거겠구나. 그래서 큰 미소가 came across his face 얼굴에 드리웠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와공원 간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as he loved to play outside 매뜨는 요 바깥에서 노는 거를 좋아했대요 싫어했대요 어 러브라는 표현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노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he ate his breakfast 아침을 먹고요 and got dressed quickly 옷을 빨리 빨리 입었어요. so they could go 그래야 나갈 수 있으니까. 아, 그래서 그들이 나갈 수 있도록 아침을 먹고요. 옷을 빠르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용은 어떤가요, 여러분? 빅 스마일 나오죠. 그리고 뭐 러프트 플레이 같은 표현이 나오니까 긍정적인 바이브, 분위기가 흐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갑자기 전환이 될 것인지 좀더 이어갈 것인지를 다음 문장을 통해서 볼게요. When they got to the park get to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란 뜻이죠. 그 과거형이고요. 그래서 엄마와 매튜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매튜 ran all the way 쭉 달려갔습니다. over to the swing s e t 로요 스윙이 뭐지? 아, 스윙이라는 것은 흔들흔들 거리는 거니까 뭐겠어요 놀이터에서. 스윙. 그렇죠. 그네. 그네를 향해서 쭉 달려갔습니다. 그네 진짜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that was his favorite thing. to do at the park. 그것이. 그니까 그네 타는 것이 바로 공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매트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빅스마일과 페이리 g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보면 감정 사태가딱 드러나죠. 굉장히 흥분돼 있고 설레 있고 기분 좋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표현을 이제 잡으면요. 빅스마일 시죠 그렇죠? 숫자가 조금 틀렸군요. 그래서 커다란, 환한 미소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 그네타는 거. 하니까 다 긍정적인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분위기와 심경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 텐데, 긍정적인 게또 다른 긍정으로 변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변하는지 그 변화의 부분을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네 타러 갔는데 뭔가 여기서부터 조금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but the swings were all being used. 여기서 문법이 조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는요 were used. use의 수동태로 swings were used. 그네는 사용되고 있었다. 그거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여기 b e i n g 이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우리에게 거슬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the swings were being. used. 그러니까 현장감을 더해주는 거죠. 생생한 생동감 같은 걸 더해주는 거죠. 진행된 느낌. 그러니까 그네는요, 다른 아이들이 다 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런 느낌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ight? 자, 그래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봤더니, 어, 이제 엄마가 설명을 해주죠. 놀이터에서 굉장히 흔한 장면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 가면 항상 놀이터에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럼 아빠 타고 싶어요. 그러면 아 조금 있다 기다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his mother explained. 엄마가 설명해 주시기를 that he could use the slide until a swing became available. 어, 비교적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메튜가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슬라이드는 뭐겠어요? 슉 미끄러지는 거. 미끄럼틀 아 미끄럼틀을 탈수 있어 언제까지 그네가 available 이용 가능할 때까지 그래서 available 은 사용 가능한 또는 이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죠.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네 탈수 있을 때까지 자리 날 때까지 미끄럼틀 타도 돼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문제가 또 발생했네요. But it was broken. 그러나 미끄럼틀이 부서져 있었다는 얘기죠. 어 여기서부터 는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네가 이미 다 사용되고 있었다, 이웃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미끄럼틀이 뭐 어떻게 되 있었어요? 부서져 있었다, broken. 이런 단어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설상가상으로 여기서 더 나오기를 suddenly 갑자기요. 아, 또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his mother got a phone call. 엄마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and she told matthew 그리고 매튜에게 말하기를요. they had to leave. they had to leave. 떠나야 된다. 야, 우리 가야 돼. 어떤 전화인지는 모르지만 매튜야, 우리 가야 돼. his heart sank. 이게 바로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었죠. 그의 심장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어, 가슴이 가라앉는 것 같았다, 가라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h 트 a r t sank 이 정도의 표현이면 게임 오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 근네도 아, 사용되고 있고 미끄럼틀도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는 상황인데 h 트 a r t sank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의 가슴은, 어, 그의 심장은 무너졌다,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마이너스가 분명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쫙 나눠버리면 이거를 또 변형으로 막 학교 내신 시험에서의 변형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여기가 흐름이 쫙 바뀌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문장 삽입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글의 순서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쪽의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고 공원 간다. 환하게 웃고 그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그네 탈 생각에 막 뛰어가고 하다가 뭔가 일이 꼬이더니 가장 결정적인 거는 어 가슴이 내려앉았다. 완전히 이거는 뭐. 완전히 못 하게 됐구나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플러스의 신경에서 마이너스의 신경으로 가는 것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1번을 보면 embarrassed. 뭐죠? embarrassed. 당황스럽고 창피한 거. 그니까 여기서 당황스럽다가 indifferent가 어려운 형용사네요. 다른 게 아니라 무관심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튜가 무관심해졌어요. 당황하다가 아니죠. 처음에 좋다가 실망하게 됐겠죠. 그래서 무관심한 뒤쪽을 보면 전혀 아니고요. 3번 cheerful 하면 활기차고 쾌활하다가 그건 맞을 수 있어요. 긍정적이죠. 근데 ashamed는 뭐예요? 이것도 수준 높네요. ashamed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아이고 수치스러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그런 건 아니죠.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치스러운도 아니고요. nervous 불안하다가 touched. 터치트는뭐 마음이 만져졌다 그래서 감동받은 거죠. 감동했나요?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scared. 겁먹었어요. 그런 얘기도 없었고. relaxed. 마음이 편안해진 거는 또 반대 의 얘기겠죠. 그래서 이번을 봤더니 excited. 흥분되고 막 신났어요. 아이고, 엄마랑 공원에 가는구나. 그네 타겠구나. 그런데 그네도 못 하고 미끄럼틀도 망가져 있고 그다음에 또 바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실망해서 여러분이 2번으로 정확하게 고를 수 있겠죠. 우리 이 뒤에 있는 필기를 보면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고르셨죠. 잘하셨습니다. 듣기 후에 듣기에서 거의 뭐 37점에 배당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두개다맞으면 벌써 41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그냥 그냥 누워서 41점 받은 거예요. 물론 누워 있진 않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기를 잘 하고. 빌드업으로 18번, 19번 쭉쭉 올라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좀 독해 같은 고등학교 독해 같은 느낌이 드는 게 20번부터죠. 그래서 20번부터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시험지 페이지 이쪽에 있을 거고요. 20페이지에 있는 우리 주장하는 바와 한 페이지 넘겨서 22번 한번 살짝 볼까요? 그러면 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주장과 요지는요. 한글 선택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뼈벼병 봤더니 12345번이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편안함을 주죠. 큰 불안감 없이 한글로 읽는 거 누가 못해요. 그죠. 렇 그럼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주장하는 바는 필자 강조하는 거를 여러분이 찾아면 됩니다. 그래서 3월 해설 때 선생님이 맨 앞쪽에 강조 표현 7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렴풋이 려그 네, 표현들을 본문에서 직접 짚어드릴게요 강조 표현을 찾으면 됩니다 왜냐면 필자가 주장하는 것 결국 여러분이 어떤 주장이에요 내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주장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유용한 팁을 같이 더해 가겠습니다 우리 한글 선택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12345번 중에서 반복되는 표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순식간에 막 3초 만에 그렇죠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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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라는 말이. 네번 나왔는데 설마 1, 2, 3, 5 중에 답이 안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회의가 소재인 거예요. 아, 근데 회의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답이 될 겁니다. 회의. 그런 배경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미 일단 마음이 좀 편안하게 갈수 있어요. 컨텍스트 맥락이 잡히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문장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답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강조하는 문장들도 같이 한번 구조를 보자고요. meetings encourage creative thinking. 회의는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encourage가 막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창의적인 사고력이 좀 촉진된다. 길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and meetings can give you 너에게 줄수 있습니다. 당신 여러분에게 줄수 있어요. 뭘요? 직접적인 목적은는 ideas죠.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that you may never have thought of on your own 오, 조금 수준이 있는 부분인데요 on your own 하면 스스로 independently 혼자 스스로란 뜻이죠 그래서 스스로는요. 결코 may have thought of and e v e r 가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may never have thought of 다시요. may never have thought of. 자 아까 여러분이 앞에 부분에서 주도 조동사 과거 다시요 조동사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ay have thought of는 생각해 봤을 것이다는데 never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을. 음, 혼자서는 결코 생각해 보지 못했을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회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창의적인 사고력을 촉발할 수 있고요. 혼자는 못하는 아이디어를 못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줄수 있으니까 어, 회의 좋은 거네. 그렇죠 여러분은 친구랑 조별 발표 같은 거 회의하면 와 연극을 통해서도 발표를 할수 있구나. 노래를 통해서도 발표를 할수 있구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잖아요. 어 그렇지만 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뒤집어서. However, on average 이거는 평균적으로라는 표현이죠. on average 평균적으로 좀 따져 보면은 meeting participants. 회의 참가자들은요. 컨시를 고려합니다. 생각합니다. 자, 컨시더이라는 동사가요. 무엇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즉 덩어리 두 개가 오는 것이 흔한 동사예요. 그래서 잘 볼까요? Consider about one third of meeting time을 to be unproductive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 하는거 뭐냐? 회의 시간의 원1드는삼 분의 일입니다원1드삼분의일 회의 시간이 뭐 육십 분이면 이십 분 정도를요.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to be unproductive.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언프로덕티브, 비생산적이라는 인 형용사죠. 비 생산적인. 약간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 그럼 바로 뒤집었네요. 회의는 이렇게 좋은 건데 참가자들은 정작 회의 중에 일부 시간들은 비생산적이다. 어, 이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확 바뀌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아, 이거 회의에 관한 그릴로 시작을 했는데요. 회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프로덕티브 무슨 뜻이라고요? 프로덕티브의 반대 비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적인 것이죠. 부정적인 것인데 그걸 계속 이어갈지. 해야 되는데 또 바로 뒤 뒤집어 버려요. 어, 그러니까 이거 왔다 갔다 플러스에서 어, 회의 좋은 건데 긍정적인 건데, 아 근데 이거 비생산적인 건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럼 마이너스로 끝나야 돼요? 그럼 회의 하지 말자. 야, 회의 낭비야. 비생산 쪽이 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로 또 버스로 뒤집으면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but you can make 여러분 make라는 동사 또한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서요 무엇을 무엇하게 또는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다라는 형태를 취하니까 결국 뒤에 덩어리 두 개가 옵니다 컨시더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한 컨시더나 마찬가지로 메이크도 뒤에 make your m e e t i n g s 여러분의 회의들을요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more productive and more useful 하게요 첫 번째 덩어리를 두 번째 덩어리 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의를 어떻게 만드느냐 더 productive 이거 뭐였죠. 생산적이다. 이건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요, 뭘 useful 더 유용하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야 결국 또 플러스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회의가 비생산적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또 생산적으로 바꿀 수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게 중요하겠죠. By preparing well. 잘 준비하는 거예요. In advance는 중요한 표현이죠. 미리, 앞서서 잘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 어떻게 회의를 생산적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후반부에서 하게 될 텐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네, 잠이 확 깼죠, 여러분. 선생님 강조 표현 찾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필자가 얘기하는데, 아, 여러분! 독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신은 만들어 내야 되고요. 공유해야 됩니다. 슈드요. 슈드. You, you should 해야 돼 이것보다 더 좋은 강조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거다젖기고 여러분이 딴거막 헷갈려서 독해를 못 해도 이 문장 결정적인 이 문장만 읽었으면 답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런 표시가 you should예요. 그래서 you should create a list of items. 어떤 사항들의 목록을 여러분은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자, 요렇게 to be discussed 논의될 사 아니요. 사항이요. 회의에서 논의할 것들. 자, 그다음에요. you should create 다음에 두 번째로 걸리는 동사가 share. 그러니까 만들고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share a with b의 구조겠죠. 그래서 그 목록, 아까 목록 만들었잖아요. 그 목록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you should share your list with other participants.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언제요? 당연히 before a meeting 회의 전이겠죠. 그이 문장 답이라니까요. 지금 이거 보고 답 보세요. 바로 골라지죠 바로 그겁니다. 만들어서 만들어서 공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 내용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가능해지다 할 때, 가능해지다 할때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동사가 또 allows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it allows them 그들로 하여금 뭘할수 있게 해주냐 to No 알수 있게 해주고요. 쭉 넓게 볼까요? And prepare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뭘알수 있게 해주느냐? What to expect. What to expect는요. 무엇을 예상할지 무엇을 예상해야 될지. 그러니까 회의, 회의 목록 회의 사항의 목록이 세 가지 나왔어요. 우리 소풍지 수학여행지 결정하자. 인원 결정하자. 경비 결정하자. 그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목록을 이미 공유했으니까 무엇을 예상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회의 때 회의 앞서서요. 자, 그리고요 또 무엇을 가능하게 해 주느냐? am prepare to participate. 참가할 준비를 하게 시켜 준다라는 결국 어쨌든 중요한 것은 you should. 이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언프로덕티브하다고 생각하는 회의를 다시 프로덕티브하게 생산적으로 프로덕티브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 작성하고 공유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리스트를 공유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프로덕티브가 프로덕티브로 바뀝니다. 핵심 슈 h 에 있는 것은 리스트 공유를 찾아볼까요? 리스트 공유. 자,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거 뻔하죠. 여러분 우리 회의라는 글씨가 있는 단어가 있는, 어 그런 선택지를 미리 살펴봤었고, 공유 찾아볼까요? 회의는 봤고요. 회의를 뭐, 동의를 받아서 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작성해서, 공유, 여기 딱인데, 아, 미리 작성해서 다룰 아이템, 사항들을 공유해야 된다. 딱 5번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가볍게 볼까요? 회의 결과, 어, 1번은 볼메오입니다. 볼메오 알아요? 볼수록 매력적인 오답인데요. 회의 결과는 회의 결과요. 빠짐없이 작성해서 공기, 선생님, 공기나 공유나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인가요? 미리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반대죠. 오, 이거 굉장히 볼매 오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공식회의냐, 비공식회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번은요, 정기적이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으로 여러분이 정답 갈수 있겠고요. 슈드가 들어간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18, 19, 20번. 빌드업을 차근히 차분히 차근차근 하나 해서 지금 세 문제를 거의 다 맞은 것 같은 표정이네요. 여러분의 자신감으로 빛나는 것을 보니까. 자, 선생님이 중간 중간에 문법도 좀 드렸습니다. 조동사 h a 피 e 같은 거 과거에 대한 추측 이런 부분들 빨간색으로 선생님 분홍색 표시한 것들 좀 체크해놓고 여러분이 다 강의를 들은 다음에 그런 문장들 눈여겨 보면서 문법 공부도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갈까요? Moving on to the next page. And next question at the same time. 이십일 번으로 갑니다. 오 이제 삼 번짜리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두두둥. 자 이십일 번은 비교적 최근 경향의 어떤 최신형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 밑줄친 부분의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되니까 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직역을 먼저 해야 돼요. 직역을 하고 그게 이 주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써 볼까요? 직역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주제에 맞춰서 옷을 입힙니다.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직역 한번 해 볼까요? 굉장히 신기하게 답이 금방 나오는데요. 자, put the glass down. put the glass down. 글래스는 유리잔이거든요. 물이 담긴 유리잔. 유리잔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put it down. 유리잔 내려놔, 물잔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지? 진짜 물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물잔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우리 차분하게 잘 읽어가도록 할게요. 첫 문장 시작합니다. psychology professor raised glass of water. 어떤 누가 여러분 누가 주워요 지금. 심리학 교수인 것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아 심리학 교수가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언제요? 교수님이니까 강의하다가 그랬겠죠. while teaching 이것도 문법인데요, 여러분. while teaching 하면 여기 ing로 현재분사로 능동의 의미니까 이 교수가 가르치다가 즉 가르치다가 가르치는 동안에 물컵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냐면 stress management principles. 스트레스 관리의 원칙. 아, 스트레스는 원칙적으로 분산시켜야 됩니다. 누구와 나누어야 됩니다. 쌓아 두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원칙들을 강의하는 동안에 그렇게 막 가르치다가 물컵을 들었대요. 자. 근데 누구한테 이걸 가르치냐면 to her students. 당연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동안에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raised and asked. 들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질문의 내용은요. How many? How heavy군요.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I'm holding. 내가 들고 있는 이 물잔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How heavy is this glass? 이거 얼마나 무거울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바로 이어가도 되지만 일단 살짝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보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심리학 교수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와 관련된 거, 이거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가르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말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물컵을 들렀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요 밑줄 친 분을 보면 물컵을 내려놓으라 그랬죠. 다시 요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심리학 교수가 스트레스를 가르치다가 스트레스를 가르치다가 물잔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의미는 의미에는 최소한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스트레스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가르치다가 물잔을 내려놓으라 그랬으니까 이건 스트레스랑 관련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선택지에 스트레스 관련된 게두 개밖에 없어요. 답이 거의 금방 나와요. 좋은 상상을 하면서 우리 계속 읽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아 이거 얼마나 무거울까요? 했더니 students shouted out various answers. 다양한 답변을 막 얘기했습니다. 이만큼이요, 이만큼이요, 굉장히 무거워요. 뭐 100g이요, 500g이요, 막 대답을 했을건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The professor replied. 응답하기를요. The absolute weight. 절대적인 무게입니다. Absolute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무게 실제 어떤 절대적 무게는요 of this glass 이 유리잔에 그것은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무게는 중요하지가 않대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다음 문장을 봐야겠죠 it depends on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즉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how long I hold it how long I hold it 여러분 how long. I hold it. 주어 동사의 어순을 또 여러분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들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절대 무게가 몇 그람이냐, 몇킬로그램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I hold it. 들고 있는지가 중요하대요. 자, 그래서 if I hold it for a minute, 1분 동안만 들고 있으면 it's quite light. 그러면 당연히 가볍겠죠. 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좀긴 내용을 읽은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게 물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심리학 교수가 물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하고 이만큼 물이 차 있는 그런 물잔입니다.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교수가 뭐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냐면 절대 무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 How long I hold it? How long I hold it?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고 나서 1분 동안이면 너무 가볍지. 그리고 그 다음은 오랫동안 들고 있는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버스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But if I hold it for a day straight, 내가 이 물잔을요. For a day straight, 하루 종일 쭉 들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It'll cause severe pain. 그러면 뭘 유발할 거냐? 극심한 고통을 내 팔에 유발하게 되겠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결과, forcing me to drop. 자,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 목적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이해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drop the glass. 유리잔을 떨어뜨리게끔 만들 겁니다. to the floor. 바닥으로요. 자, 여기서도 또 문법 하나 짚고 갈게요. 이거 분사구문인데 이 f 절이 이끄는 부사절이 여기까지고 주절인 it will 부분인데요. 자, 주어 그다음에 will cause가 동사 덩어리죠. 주어가 동사한다. 그것이 유발할 겁니다. 통증을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커마하고, 여기가 분사고문으로 나왔죠. 현재 분사로 나왔죠. 아, 그러니까 거의 커마 앞뒤가 밀접한, 거의 동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을 유발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떨어뜨리게끔 만들 거예요. 주어 동사 SV, 현재 분사 VING. 이 형태를 잘 보세요. 이게 분사고문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당연히 뭐 가벼우면은 뭐 문제 없고,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은, 1분 동안만 들고 있으면 문제가 없고,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팔을 떨어뜨릴 것이다. 거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정리를 이제 하는데,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요, the weight of the glass, 유리잔의 무게는요, is the same. 당연히 같은 유리잔을 썼겠죠. 한 번은 더 가볍고, 한 번은 더 무겁고,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고 뒤에 내용인데, 자, 여기도 문법이 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더 비교급, the longer, 더 비교급, 더 h e heavier.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뒤에 것 하게 된다 인데요 더 longer 주어 동사 더 heavier 주어 동사 형태죠 그래서 the longer I hold it 내가 더 오랫동안 그것을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the heavier it feels to me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문법으로 여러분이 요 정도 문장은쓸수 있게 또 봐주면 학교 시험에도 대비에 도움이 되겠죠 더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교급 주어 동사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무게에 따른 어떤 어, 고통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요 다음 부분에 이제 뭐 당연한 얘기를 했으니까. 학생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as the class. Not i t there has an agreement. 학생들이요 동의하면서 그들의 고기를 끄덕이고 있을 때에 she c o n t i n u e d 교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교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타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심리학 교수님이 스트레스 강의하다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당연히 강조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강조 표현으로 다운표 부분을 보면요, your stresses in life. 얘들아 너희들의 삶의 스트레스가 말이지. 아 라이크 비 라이크는 무엇과 같은이라는 뜻이죠. 라이크가 좋아하다가 아니요. 에 무엇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this glass of water. 이 물잔과 같대요. 여기서 게임 오버예요. 이걸 알아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 심리학 교수님이 한 말은요. 이 물잔 얘기했어요. 내가 물잔이 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래요? 삶에서 너희들의 스트레스래요. 물잔이 나타내는 바는 뭐래요? 스트레스를 나타내는데요. 게임 끝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지금 게임이 끝났어. 이 다음 보면 된다니까요. 아니, 물잔이 나타내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밑줄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If you still feel the weight of yesterday's stress? 어제 스트레스를 어제 스트레스의 무게를 지금도 느끼고 어제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걸 지금도 느끼고 있다면 즉 잔을 오래 들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교 되겠네요. 그렇다면, it's a strong sign. 그것은 강한 신호입니다. 강력한 신호래요. 뭐 해야 되는 신호냐? 자, 이 동격의 접속사 대신하고 뒷부분. 뭐 해야 되는 신호냐? It's time to put the glass down. 유리잔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유리잔을 내려놓다가 뭔 뜻이냐라는 거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답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답은 근거는 지문 안에 나와 있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교수님이? 물자는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물잔을 내려놔라고 했어요. 물잔이 스트레스인데, 물잔을 내려놓으래요. 그러니까, 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 논리가 어려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아, 물, 교수님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물자는 곧 스트레스를 나타내. 그러니까 물잔을 좀 내려놔 스트레스를 내려놔 고르면 됩니다 스트레스 내려놔를 찾아보면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찾아볼까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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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스트레스 두 번밖에 없네 둘 중에 하나겠네요 4번 볼까요 Think about the cause of your stress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라고요 왜 스트레스 받는지 아니죠 Let go of는 보내다 내보내다 라는 뜻이죠 손으로 잡고 있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Let go of the stress in your mind 마음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내보내. 물 잔을 내려놔, 스트레스를 내려놔. 즉 스트레스를 내보내. 맞죠? 아,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번은요. 더 많은 물을 유리잔에 부어라. 붓는 얘기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획 세우는 얘기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Not to make mistakes. 실수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라 실수 얘기나 계획 얘기가 아닐 거고요. 5번으로 가세요. 배워라. Learn to accept. 받아들이는 것을. The opinions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라. 그런, 뭐, 좋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근거는 철저하게. 아, 여러분 결정 다딱 나왔죠. 물잔을 내려놔라. 근데 물은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려놔라. 너무 쉽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답 3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근거가 텍스트 안에 오직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그래서 한번 확인하셨죠? 좋습니다. 이제 큰 산맥을 슉 넘어서 이 22번, 3번, 4번은 이것보다는 21번보다는 조금 난도가 낮아지면서 여러분이 주제만 파악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2번은요, 선생님이 주장 유지에서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요지와 주장은 한글 선택지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반복되는 거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반복되는 거 같이 찾아볼까요? 시작. 감정이요. 감정이요. 감정, 감정, 세번 나왔네요. 감정이 관한 거 아닐까요? 일, 삼, 사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첫 문장이 또 감정이잖아. 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배경지식을 잡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집중력 텐션 확 높여서 이제 2부 해설강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지금 순식간에 시간을 가져요. 몰입도 장난 아니죠, 여러분? 예, 네, 좀더 이어가겠습니다. 22번, your emotions deserve attention, deserve는 뭐뭐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의 감정은... 주의를 받을 만한, 즉,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즉, 감정은 좀 주목할 만큼 중요한 거야. 이런 뜻이죠. 당연하죠. 우리의 감정 중요하죠. 자, 그리고요. 감정이 계속 주어고요. give you, 너에게 줘.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주지. 그렇죠 사람의 감정을 보면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제가 속상한가 보다, 행복한가 보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럼 좋은 건데 감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얘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아니네다를까 바로 뒤집습니다. 바로 뒤집. However, they can also sometimes be unreliable. 데이는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데이는 e m o t 겠죠 그래서 감정들은요 또한 sometimes be unreliable, inaccurate source. unreliable은요 신뢰할 수 없고 없다라는 거고요. inaccurate은요 accurate의 반대니까 정확하지 않은 어, 정확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않은 어떤 출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천일 수 있습니다. 무엇의 정보에 그래서 아 감정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정은 때로는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할 만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출처가 될 수도 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하나 더 보면요. 예를 들어서 you may feel. feel 지금 감정 얘기니까 feel이라는 동사가 나온 것도 한번 발견하면 좋겠고요. you may feel a certain way. 여러분이 어떤 분명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 that does not mean 그렇다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Those feelings, 여기 또 감정 또 나왔네요. Feelings are reflections of the truth. Reflections는 반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실의 반영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확하거나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마이너스 쪽으로 흐름을 바꿨군요. 그래서, emotions, 감정이라는 것은 원래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해. 관심, 우리의 어떤 주의 집중을 받을 만큼 중요해.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신뢰할만하지 못할 수 있다. 부정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굉장히 센 말을 했네요. 진실이 아닐 수 있다 하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플러스에서 지금 확 돌아섰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흐름을 또또 꺾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흐름으로 감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나 다를까 반복되면서도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may feel. feel이라는 동사 계속 나오는 건 감정 얘기를 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feel sad. 슬픈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Conclude that your friend is angry with you. 너의 친구가 너에게 화가 났다라는 것을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한테 화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고, 그냥 다운돼 있는데 친한 친구가 그냥 쓱 보고 간다. 나를 째려보나? 이런 느낌이 들수 있죠. 나한테 화났나? 뭐 자격지심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When Her behavior simply..." reflect that she's having a bad day.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그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단지 그녀가 좀오늘안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reflect 반영하다, 보여주다. 그래서 그녀가 안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이런 오해를 할수 있다고요. 그냥 그 친구가 걔가 지금 기분 안 좋고 하루가 안 좋은 거야. 근데 나 때문에 그런가? 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감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You may feel depressed. 아까는 feel sad 였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울감을 느끼는 겁니다. 역시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 그러니까, and decide that. 뭐라고 판단을 하냐면, you did poorly in an interview. 면접을 봤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did poorly. 아, 나 되게 못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뭔 거예요? When you did just fine. 아, 꽤 잘했는데. 면접 잘했는데, 그날 내가 좀 우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못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슬프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킹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화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정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강조 표현을 찾자라 그랬는데요. 좀센 표현이 요런 거였죠. 아까 그러니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 강조하면 뭐냐? Your feelings can mislead you. 이건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아.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 인도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감정 강조 표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감정은 진짜 우리를 잘못 이끌 수 있어. 어느 쪽으로? Into thinking 이런 생각을 하는 쪽으로요. 뭘 생각해요? Thinking things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뭔데요? That are not supported by facts. 아니 있는 그대로의 팩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Facts. 그러니까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낫이 있어요. 팩트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끔 오도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스리드 할수 있다. 우리를 오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안에 모든 게 담겨있지 않을까요?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강조하는 바 필자가 강조하는 바는요. 감정, 감정에 관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감정. 마이너스야 안 좋아 이쪽으로 가면 되고 구체적으로는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를 잘못 인도하지요 두 가지면 충분할 겁니다 감정은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거야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이쪽으로 우리 선택지를 찾아 볼까요 자 감정은 이미 찾았습니다 그러면 진실을 가리거나 잘못 인도한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mislead 오도하는 거니까 오도돼서 잘못 이끌리면 오해할 수 있겠죠. 아까 아 친구가. 친구가 그냥 본인이 하루가 안 좋은 건데 아나 때문에 화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일번 자기 감정으로 인해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가 정확한 정답이 되겠고요. 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금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다음에 인간관계 얘기는 더더욱 아니었고요. 공감하는 자세 좋다고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아니, 공감은 좋은 거지. 요즘에 공감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4번으로 가면 안 돼요. 선택지가 여러분을 속이게 만들면 안 되고, 오직 텍스트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5번이요. 공동체를 위한 선택. 개인이냐, 공동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1번으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감정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23번, 24번은 또이 특징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또 이번 2회를 잘 해볼 텐데, 23, 4번의 특징은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딱 보니까, 딱 보이기를. 선택지가 영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요. 키워드 두 개를 고르면 됩니다. 그 키워드는 뭐냐? 하나는 소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 이걸 뭐해라란 거지? 누구에 관한 거죠? 어른 얘기지? 어른 얘기인가? 아이들 얘기인가? 이거 고르면 되고 그 소재에 대해서 뭘 강조하지? 역시 강조 포인트예요. 소재와 강조. 한번 해보세요. 소재와 강조. 아, 어, 좋습니다.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보여주고 싶은 것이요. 칠드런입니다. 칠드런. 영어 지문에 칠드런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나오면. 교육 아니면 건강이에요. 근데 이 글은 읽어보면은 뭐 수학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교육이네. 아, 칠드런 교육인가? math네, 수학이네, 교육 맞네.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요 같이 첫 문장 갑니다. Every day, children explore and construct. 아이들은 매일매일 탐구하고요. construct는 구성하다라는 조금 어려운 동사인데 이런 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익스플로러도 쉽지는 않죠. 탐구하고 구성합니다. 자 뭘요? Relationships among objects. 사물들 간의 관계를 만들고 탐구한다는 얘기예요. 장난감 가지고 블록쌓기 하면서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막 갖고 놀면서 얘기한다라는 거죠. Frequently 아주 빈번하게요. These relationships focus on 이 관계들, 이 관계들을 탐구하고 구성한다 그랬는데 이 관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How much or how many of something exists? 어순이 만만치는 않은데 자, 이 과로 부분에서 동사가 맨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이 something 무언가에 얼마나 많은 것이 exists 존재하는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지라는 많이라는 쪽에 좀 집중을 아이들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많은 거니까. 그래서 thus children count. Mm -hmm. 그래서 아이들은 count, 셉니다. 쿠키 하나, 신발 두 개, three candles on the birthday cake. 생일 케이크의 양초 세 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어쨌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four children in the sandbox. 모래놀이통에 아이들 네 명이요. 이렇게 숫자를 생각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count라는 표현이 하나, 둘, 셋 나왔고요. 자, 다음에 또 아이들은 뭐 하느냐. c h i l 페 r 뭐죠? 아이들은 셀 뿐만 아니라 비교도 합니다. 그래서, which has more? 어느 것이 더 많지? which has fewer? 어느 것이 더 적지? 이건 더 많은 거고, fewer는 더 적은 겁니다. will there be enough? 충분히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이제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에 좀 선생님처럼 같이 정리를 해가면 좋겠는데요. 자, c h i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나오면 교육 얘기가 많다라 그랬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 이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탐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뭐 한다라고 했냐면, 아이들은 count. 숫자를 세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엔 뭐였어요? compare.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또셀 뿐만 아니라, 비교한다. compare. 그래서 어느 곳이 더 많고 적은지 이런 것을 따진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자, 지금 아이들이 탐구할 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부분에는 children calculate. calculate 하면 뭐죠? 계산하다죠. 그래서 아이들은 또한 계산합니다. calculate. 그래서 how many will fit? 얼마나 많이 있어야 fit? 잘 맞아떨어질까? 잘 어울릴까? 그리고 now I have five. 나한테 지금 다섯 개가 있으니까 I need one more. 나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다섯 개인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이런 계산을 한다고요. 여섯 개가 필요한데 다섯 개니까 하나 더. 이런 식의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또 하나 추가하면요, calculate.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다라는 거냐. 지금 계속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발휘해야 될 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지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영어로 고를 때 키워드 두개 고르는데 하나는 소재라 그랬죠. 지금 소재가 뭐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걸 한다. 아이들이 공통된 소재인데, 아이들이 이런 걸 하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지는 소재에 대한 강조점을 찾아야겠죠. 강조점. 여러분 강조 표현 여기 보이나요?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강조점. 한 5초 줄게요. 강조 표현. 시작. 지나갔는데. 다시요. 아, 여기입니다. 어 어디, 어디 갔어요, 선생님? 이거 보면요. in all of all of these instances가 얼러브가 강조해요 아니 지금 아이들은 셉니다 아이들은 비교합니다 아이들은 계산합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뭐겠어요 그렇죠 아니 일이삼 얘기하고 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은 즉 주제는 이거예요 이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제 강조 표현을 잡는 느낌을 여러분이 알았죠 그래서 이 모든 인스턴스 사례 중에서요 아이 사례 가운데서 아이들은 뭐 하는 거냐. children are developing a notion of quantity. 아이들은 기르고 있는 거래요. 발달시키고 있는 거래요. 뭐를요? notion은 개념이고요. quantity는 양입니다. 그래서 notion of quantity.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notion of quantity. 시작. 예, 네, 이런 거뭐 서술형으로 바꾸면 단답형으로 이런 거딱 내기 좋잖아요. 시험에서도. 그래서, 아, 아이들은 양의 개념, 수량의 개념을 발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부족했는지 한번더 필자가 강조하기를, children reveal and investigate. 아이들은 드러내고요. investigate는 뭐죠? 연구합니다. 이런 표현도 잡아주셔야겠네요. 연구하고 드러냅니다는 얘기입니다. 뭘요? mathematical concepts. 이거 뭐죠? 컨셉이 여러분, 컨셉이 곧 노션이죠 개념, 개념입니다. 수학적 개념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또 드러내는 거라고요. 뭘 통해서요? 아하, through their own activities, 그들만의 활동이나 or experiences 어, 경험들을 통해서요. 그럼 예를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such as 뭐뭐뭐근데 여기도 얘는 그냥 뭐 중요치 않게 넘어갈 것 같지만 선생님도 꼼꼼하게 알려 주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법적인 요소가 또 하나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such as 무엇과 같은이죠. 그러니까 뒤에 such as 다음엔 뒤에 명사 형태가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such as figuring out 알아내는 것에서 동명사 형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가 또 있어요. 어유, 병렬 구조가 보이나요, 선생님 f i g u r i n g out 알아내는 것 그다음에 또는 sorting 분류하는 것아 알아내는 것 또는 분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연구하고 드러낸다라는 거죠. 이런 병렬 구조 문제를 낼때 여기를 또 sort라고 막 써버리면 또 틀릴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의 여러분이 병렬 구조를 봐줘야 됩니다. 풀버전 해석할까요? 뭐를 알아내는 거냐면 how many crackers to take. 얼마나 많은 크래커를 to t a 가져갈지 어디세요? At snack time 간식 시간에 아이들 간식 시간에 크래커 몇 개나 가져갈지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활동 경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orting shells 조개 껍질들을 껍질들을 분류합니다. into piles 더미로. 고개껍질 묶어가지고 막 더미로 하나 한 더미 두 더미 세 더미 하다 보면 더미가 몇 개니 한 더미에 몇 개씩이니 이런 수학적 개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어요 여러분 강조 표현 음 이는 all of these instances 요요 요 표현 하나만 잡았으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자이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있었어요 카운팅하고 비교하고 계산한다 이걸 통해서 뭘 한다고요 그렇죠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하나는 퀀트티 양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매스 수학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적 개념 또는 수학적 개념. 그래서 소재는 칠드런. 강조점은 이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뭘 한다는 거냐? 수학 개념을 발달시킨다는 거. 그러면 선택지에서 찾아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칠드런 매스가 되겠네요. 칠드런 매스 찾아서 가 볼까요? children 나와라 했더니 어 children이 하나, 둘. childhood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나서 1번을 봤더니 아 이것도 볼수록 매력적인데요. difficulties of children. 아이들의 어려움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요? and learning how to count. 세는데 세는 것을 어떻게 숫자를 세는지 배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숫자 세는 게 어렵단 얘기예요. 아 이건 매력적이긴 하나 분명히 아니죠. 왜냐하면 강조점이 뭐냐 수학을 수학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거죠. 자그 다음에 봤더니 how children build math. 오오오 children math 두개딱 있죠. 여기 children math가 딱 있죠.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적인 이해력을 길러내느냐, 쌓느냐 정확하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다. 이번 되겠고요. 삼 번이요. Why fingers are used? 왜 손가락이 사용되느냐? 3물를셀때 손가락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 다음에 4 번,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조기 아동 교육의 중요성. 아, 좋은 얘기라고 뭐 어제 들어본 얘기라고 답이 아니라니까요. 조기 교육 전혀 아니고요. Advantages of advantages of singing number songs. 숫자 노래 수 노래를 부르는 것의 장점. 노래 얘기도 없어서 이 번으로 여러분이 그러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결국에 여러 다양한 강조 표현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례를 얘기한 다음에 이 모든 사례를 통해서 이 모든 사례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한다. 이런 쪽에 강조 표현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서 봤던 거 뭐예요? you should 회의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you should create the list and share the list with your participants. 이런 표현이죠. you should 자, 이런 강조 표현을 잡으시면, 주제, 주장, 유지, 제목, 문제는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부 어떠셨나요, 여러분? 18번에서 23번까지 조금 상대적으로 뭐 쉬운 문항도 있었고, 좀 챌린징 한 것, 21번 같은 경우는 만만치는 않았죠. 자, 역시 여러분 약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총평, OT에서 말씀드렸듯이 약한 데서 강해지려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어려운 것들 체크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소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은 이제 4부에서 돌아오겠고요. 또 3부에서 김수현 선생님과 이어서 더 열심히 쭉 앞으로 공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